제목 코골이 4대 천황. 네. 예. 저희 집안에는 코골이 4대 천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저희 아버지. 어릴 적에는 아버지보다 크게 코 고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부했었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뭐 그냥 누나! 누나! TV 볼륨 좀 높여봐. 아, 아버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 아, 알았어. 아, 소리 좀 더 올려봐. 그래도 안 들려. 뭐라고? 소리를 더 올리라고! 다 올린 건데? 진짜 막강하다. 코골이 두 번째 왕은 전주에 사시는 작은 아버지입니다. 명절 때만 만나 뵙기 때문에 그 실력을 잘 몰랐는데 언젠가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낮잠 주무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나, 아우, 작은 아버지 코고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다. 왜? 우리 아버지도 예전엔 저 정도 소리를 내셨는데 이제 지금 작은 아버지만큼 우렁차지가 않잖아. 왜?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어. 걱정이야. 아, 진짜 이게 짠한 거에 기준이 되기도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집안의 코골이 양대 산맥이셨어요. 그런데 이 두 분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었으니. 사실 이분은 뭐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거의 신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경지입니다. 세 번째 왕, 그 유명한 분은 바로 우리 형부입니다. 야, 야. 오, 나 빌딩 세우는 줄 알았어. 대사 읽어요. 어, 나구나. 깜짝 놀랐어. 언니. 형부 코 고는 소리는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달라? 뭐랄까? 아니 코를 응? 아니 확성기에다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확 꽂고 고는 것 같달까? 언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한 방에서 자냐? 아, 당연히 한 방에서 못 자지. 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코 고는 소리에서 길들여져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 형부는 차원이 정말 다르더라. 차원이 다르다. 깜짝 놀랐어. 자, 그리고 네 번째 왕은 대전에 살고 있는 우리 막내 고모 최분순 여사님의 큰아들 정씨. 제 귀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친척들 입소문을 이렇게 타고 코 좀 곤다는 사실이 파닥하게 퍼져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네 명의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명 중에 최강자가 누구인지 하늘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 할머니께서 천국으로 떠나신 날. 왜 하필 이 4대 천왕은 봉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모두 모이게 됩니다. 나는 장례식장 앞에 숙소를 잡을까봐 아버지 작은 아버지 네 형부의 정씨도 왔잖아. 나는 언니 여기서 그 역사적 현장을 목격할 거다.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까? 아, 난 우리 형부한테 치킨 한 마리를 걸겠어. 고모는 정씨가 이길 거라는데. 고모는 정씨를 이기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데. 드디어 밤이 찾아왔습니다. 긴장된다. 코골이 4대 천왕이 한 방에 모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실과 다른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먼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코골이 토너먼트야. 우리들은 그 재밌는 현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 방을 몇 번씩 오가며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형부와 정씨도 잠이 들었죠. 나갈 것 같아. 역시 우리 남편 코 고는 소리가 최고다. 그지? 어지러워. 언니 이거 지금 이 소리 형부 코 고는 소리 맞아? 내가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닌데 네 형부 코 고는 내가 모를까 봐 그러니 형부야 딱 저리드면. 그런데 그 순간 4대 천왕이 잠들어 있던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작은 아빠, 왜 나오세요?
아유, 뭔 코드를 저렇게 구우냐. 내가 도저히 같이 못 자겠다. 아버지가. 아, 역시. 너 까웃댔어. 그 우렁참이 예전만 못하신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자신들의 코골이는 그 두 명에 비하면 아직 신생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형부와 정씨는 둘만 남아있는 방에서 점점 더 코골이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우, 따가워. 듣기만 해도 코가 따가워. 이대로 두 사람 무승부인가 봐. 아니야. 형부가 아까 술을 좀 많이 마셨잖아.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질 거야. 앞으로 두고 봐. 아, 형부는 한번 잠들면 배고플 때까지 안 깬다며.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버티냐. 그게 바로 이 대결의 관전 포인트 거야. 얼마나 버티느냐.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대결이 펼쳐진 방에서 문소리가 났습니다. 한 손에 베개를 들고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이는 바로 대전에서 출전한 고모의 아들 정씨. 정씨는 방을 나오며 코골며 자고 있는 형부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합니다 형님. 내 평생 누군가의 코고는 소리에 깨보기는 처음입니다. 열심히 사셔서 형님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셔서 형부가 이기자 형부를 응원했던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고요. 정씨에게 걸었던 사람들은 내기로 걸었던 치킨값을 지불하며 정씨에게 다가가 속을 뒤집었습니다. 아니 형도 코좀 건다더니 아주 우리 매형에 비하면 아직 모르네요. 잘좀 버텨보시지. 결국 코골이 4대 천왕의 최고 승자로 등극한 형부는요. 언제 어디서나 장소불문 방 하나를 혼자 쓰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요. 그 순간 씁쓸한 표정의 언니는 그때까지 숨겨왔던 비밀을 한 가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너희 형부 코골이가 하도 심해서 코골이 수술을 한번 받았거든. 수술 받았는데 어머니가 우승했어. 어떡하니 이거.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우승이네. 이야. 코걸이는 진짜 집마다 좀 문제시되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0127님. 어우 소리가 돼지오리 같아요. 돼지가 한 수십 마리 있는 것 같아요. 7482님. 저희 집 윗집 아저씨 코 고는 소리랑 똑같아요. 아파트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9년을 자장가 삼아 듣고 있어요. 코 안 고는 날은 이상해요. 그러겠다. 불안해만. 왜 안 골지? 3532님. 우리 아빠는 더 특대왕. 우리 아빠는 너무 코를 고셔서 목젖이 쳐져 목구멍을 막는 일이 생겼는데. 이게 코골이 수술 아닌가? 결국 목젖 수술 하셨답니다. 이젠 밤마다 고해져서 더 이상해요. 이분은 성공하셨네. 근데 형부는 어떻게, 이거 진짜 코 고는 소리 맞아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어머, 어떡하. 진짜 코 고는 소리예요? 전쟁 난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비브라토라고. 코브라토. 진짜 장난 아니다. 6.25 난리도 아니구만. 0337님이. 야, 코 고세요? 잘 안 그래요. 이게 본인은 또 안 건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늘 체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친 너 운전할 때 깜빡 자고 나서 코골디 그렇게. 여친 운전할 때 깜빡 자고 나서 뭐지? 아니 잠들고 나서 점검을 하죠. 아니, 물어봐 놓고서. 알겠어요. 이상하게. 아니 이게 운전을 못 하시니까 여친이 운전을 그렇죠. 해주신대요. 밖에도 지금 여친이 계시네요. 아 너무 재밌다. 그래요. 코고는 집이 참 고민일 겁니다. 짝사랑의 추억. 짝사랑. 예. 뭐 아픈 추억일까요 아버님? 아 달콤. 아 달콤. 뭐, 쌉싸름한. 그럼요. 쌉싸름함은 아니고 그냥 달콤한. 달콤? 그럼요. 지성이 너무 모르죠. 아 첫사랑은 그럼. 네 사랑을 해봐도 몰라.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 사시는 김혜영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읽죠. 김혜영 씨. 원래 그쪽에서 읽으시게 돼 네. 있어요. 김혜영 씨 글입니다. 20살. 아유, 20살. 예쁜 나이야. 분내기 대학생 시절 저에게는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 민수 오빠구나. 그 오빠는 군대를 갓 제대하고 군대를 갓 제대하고 나온 복학생이었습니다. 아, 이게 흔히 그래. 동기 친구들과 달리 의젓한 오빠가 너무 좋았고 저는 그 오빠를 따라 봉사 동아리라도 가입했습니다.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복학생 이외에는 안 보여요. 애들이 너무 어려 보여. 그렇지. 여자들 눈에는. 하지만 고백도 못하고 한 학기 동안 혼자서 오빠를 짝사랑하던 중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말았고 저는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에 고백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놓고 오빠한테 이랬습니다. 오빠, 우리 동아리가 봉사 동아리잖아, 얘. 근데 여름방학 때 봉사하러 안 가나요? 봉사? 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뭐 어디 봉사하러 갈 만한 데 있나? 봉사하러 갈 만한 데요? 거기 농활도 봉사입니까? 우리 할머니 경북 청송에 사시는데 거기 안 가실래예? 어, 그래 좋대. 네 한번 추진해봐라. 그리고 그날 전 바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혜영인데 예. 할머니 요새 농사 지어요? 할머니? 농사? 아니 농사는 무슨, 요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걸 왜 키우노? 와! 아, 안 되는데. 할머니가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럼 할머니 옆집은? 옆집 사람들은 농사 짓지에? 네, 와 그러는데. 아이고, 몸 반사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네 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러나? 에잉? 아니, 학교에서 봉사활동 갈랐고, 예. 아, 그래? 그 몇 명이나 올랐고? 한 10명 정도쯤. 10명이나? 안 된다. 안 돼. 우리 집에 10명이나 절대가 어딨노. 안 된다, 안 된다. 오지 말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할머니, 내 꼭 가야 된다. 내 간대이. 알겠지? 전 오지 말라고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작정 동아리 사람들을 데리고 6박 7일로 할머니 댁에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됐습니다. 시계도 갔네, 6박 7일. 할머니, 혜영이 왔어요. 할머니. 아이고, 그래 혜영이 왔나. 이 학교 친구들이가. 아, 예, 할머니.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라, 예. 아이고, 그래 그래. 다 잘 왔다. 응,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도. 아이고, 어디 갈 때 들을 게 없었는가 없지. 응? 내 그렇게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 아이고, 그래 오지 말라 그라인데도 억지로 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갈 때 그렇게 없더나. 할머니의 말씀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전 할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려고 이랬습니다. 아, 할머니 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할머니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꼭 오라고 하셨잖아, 얘. 야가 이 젊은 기 벌써 오락가락 해가네, 우야노. 내 언제 오락했노? 어? 할매가 요새 농사도 안 짓고 누구 잘 빵도 없고 내 몸 간수하기 힘들다. 내 그래 오지 말라 그랬는데 니가 억지로 온다고 니 그래 말 안 했나? 할머니 기억 안 나나? 할머니의 솔직함에 온 몸에서 땀이 흘러내리더군요. 하지만 그 후에도 할머니의 폭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손을 돕고 있을 때였죠. 할머니께서 새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할머니, 아우, 맛있겠다. 아,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근데, 혜영아, 니 요즘 김치 먹나? 니 어릴 적에는 김치 안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어가, 막, 돼지 맨치로 살찌갖고, 대걸대걸 굴러댕겼다, 아이가. 우리, 할머니. 왜 그렇게 불필요한 말을 하시는지.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이고, 아 참, 혜영아, 너 그 춘식이 알지? 응? 여름방학 때마다 여 엄마만 니캉 같이 놀던 그 모습 아, 응? 아, 춘식이 오빠? 와예. 가가 요새 집에 와있다 가던데. 네 얼굴이나 한번 보그래. 니 옛날에 춘식이 좋아했다, 아이가.
할머니. 불필요한 얘기를. 무슨 소리 하는겨. 내가 좋아하기는 언제 좋아했다고. 아이고, 언제는. 니 맨날 먹을 것만 있으면 어? 훔치가가 그 춘식이 갖다 주니 아는나. 이거 너무 어릴 때라 갖고 기억이 안 나는 갑제. 아 맞다 맞다. 니 이것도 생각 안 나나. 니가 좋다고 자꾸 쫓아다니니까 춘식이가 귀찮다고 어? 산길에서 니 그릇 차갖고 니 굴렀다면서잖아. 어? 걔가 니 보고 돼지락 하면서 막 살쪄갖고 싫다고 니 확 굴려버린 니 기억 안 나나. 불필요한 말을 우리 할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할머니 그만 뭐하나.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도 입머리는 좀에 딸리지만도 그래도 살도 빼가 날씬한데 이제 막 산길에서 걷어차야지 않을기다. 할머니의 말씀에 오빠를 비롯해 친구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고 전 민수 오빠 앞이라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난 후 저희는 농사일을 돕다가 저녁이 되어 다시 할머니 집에 모였는데 할머니는 어디 가신 건지 계시지 않았고 저희들끼리 게임을 하며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용변을 보고 있는데 마당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벌써 끝나고 왔나. 혜영이는? 혜영이 어딨노?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아이 그래 거기 있는 뭐노? 똥 싸나? 아유 예 할머니 좀. 뭐하냐고 지금 뭐 똥 싸는 중이가 지금. 할머니 뭐 말을 안 하노? 아이고 좀 내 휴지 갖다 줄게. 좀만 있으라. 옛날처럼 안 닦고 나오면 안 된대. 가스나. 안 닦고 나오다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랍니까?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친구가 묻더군요. 할머니, 혜영이 옛날에는 똥 싸고 똥 안 닦고 나왔어요. 아이고 말도 마라. 제가 집에서는 휴지 쓰다가 우리 집 오면 화장실에서 휴지 안 쓰고 종이 밉어갔으니까 막 크게 싫었는지 가스나 안 닦고 나오더라. 진짜요? 아, 들어봐. 그러면 거짓말하나? 혜영이한테 한번 물어봐라. 한 번은 자가 옆에 머무면 막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내가 옷에다가 똥을 쌌나 싶어가 보니까네. 아이고 가시나 안 닦고 나온 기라. 집단에는 막 종이로 닦기 싫었는갑제. 아유 더러워. 그때 몇 살 때였는데요? 그게 막 중학교 때 됐나? 아무튼 말만은 가시나 그랬다 카이. 그래가 내가 자 온다 하길래 며칠 전에 마트 가가 막 휴지 안 사왔나 또 안 닦고 나올까 싶어갖고. 아 도대체 왜 할머니 이런... 도대체 왜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하신단 말입니까. 참말로 미치겠네. 민수 오빠 앞에서 할머니는 와 저리. 아이고 여기로 농화를 온 내가 잘못이대. 아이고 우야노.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동아리 사람들이 한방에 모여있는데 할머니께서 문을 열고 또 이러시대요. 아이고 좁아가지고 이 방에서 다 우에 자겠노. 우리 집에 방이 없어갖고. 아, 괜찮아요. 다 같이 놀다 자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아이고, 그래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아 그러고 혜영이 너는 잘 때 되면 할머니 방에 와가 자래. 와예. 너는 코를 억시로 많이 고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자면은 친구들이 시끄러워가 못 자지 싶어가 그러지. 그러고 니 잘 때 베개 수건 깔고 자래. 수건은 왜요? 아이고 니 이빨 턱 튀어나와갖고 입이 안 다물어진다 아이가. 그래가 막 잠만 자면 막 베개에 침 질질 흘리고 그러잖아. 나는 요새 힘들어가 니 베개 빨 힘도 없대. 아... 그렇게 할머니 집에 온 지 단 하루 만에 너무나 많은 제 비밀들이 노출되었고 제대로 6박 7일을 보내다간 오빠한테 고백도 못해보고 제적 첫사랑이 끝날까 싶어 전 할머니 방으로 건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 혼삿길 막으려고 그래요. 내가 네 혼삿길을 와 막나. 근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노. 아이고 뭐 네 들어본 거 사실인데 뭐 그러노. 아, 내 틀린 소리 한 적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카이. 저기 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내 더럽다고 싫다하면 우야노. 좋아하는 사람? 응. 니 이제 춘식 말고 딴 모습만 좋아하나? 걔 누구? 니 좋아하는 놈이 누구? 저 중에서 할머니 제일 잘생긴 사람이지 뭐. 아, 그 인물 반반한 모습아. 응. 아이고 인물 반반하이 여자 열어 올리겠다 싶더마. 니 그래도 보는 눈은 있네. 알았다.
이제 할머니가 말 실수 안 할 테니까네. 걱정 붙들어 매라, 알았지? 그 후 우리 할머니 제 말을 알아들으셨는지 더 이상 저에 대한 폭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 우리 할머니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문제. 우리 할머니 특정인에 관 너무 편애를 하면서 너무 티나게 잘 챙겨주시는 겁니다. 학생, 이거 많이 먹으라. 이거 아침에는 따끈따끈한 다가리다. 날 걸 막 그렇게 마셔봐라. 역시로 신선하고 남자들 몸에 그래 좋다 카더라. 할머니, 우리는 안 줍니까? 너는 너가 장모들 사람한테 해달라 그래라. 아, 내보고 그러노. 어, 그러면 간은 왜 해주는데요? 니는 몰라도 된다. 근데요, 문제는 그 특정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머. 민수 오빠가 아니고 어머,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잘못 짚었어. 그 특정인이 제가 좋아하는 민수 오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할머니가 잘생겼다는 기준이 뭔지. 하지만 그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으신 할머니는 다른 오빠한테 계속해서 작업을 하셨죠. 학생, 아버지는 뭐 하시노? 아, 아버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 응. 근데 네 애인은 있나? 애인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 없다 이 말이지. 예. 내는 내 손주 사이한테 억지로 잘해줄 자신이 있는데. 예. 나중에 혜영이 강툴이 놀러오고 그래 해라이. 알았지? 다른 사람들 때까지 데려오지 말고 꼭 둘이었네. 오, 그렇게 의도치 않은 할머니의 연애 방해 공작 때문에 민수 오빠에 대한 저의 고백은 시도도 못해보고 끝이 나고 말았고, 동아리에서는 제가 민수 오빠가 아닌 할머니께서 그 남자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상한 소문만 돌았답니다. 어떻게. 그 후 저는 1년이나 더 가슴앓이를 하다가 오빠한테 고백을 했고 결국 차이고 말았는데요. 어머. 아, 지금 생각해보면 다 재밌는 옛날 일이고 어릴 적 추억이었을 뿐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미웠는지요. 살아계시다면 제가 잊어버린 어릴 적 제 추억 얘기를 더 듣고 싶네요. 아, 그런데 할머니는 항상 보고 싶네요. 나의 할머니. 할머니 정을 예. 특히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할머니가 참 어렸을 때 키워준 손주들도 많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도 아유. 든든한 백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럼요. 어, 벌써 또 다 몰고 간 거 봐, 할머니한테. 제일 든든한 백이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참 그 잘생긴 기준이 내 기준하고 할머니 기준하고 다르니까. 아, 그래서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할머니 기준에 잘생긴 남자는 어땠을까요? 좀 다르죠. 좀 후덕했을까? 그럼 후덕한. 아, 그럼요. 아버님 같은? 그럴 수가 있죠. 어, 할머니가. 그럴 수가 있죠. 실력 싫었겠다. 얘는 할머니는 좋았겠다. 키도 작고 키 큰 네. 사람 안 좋아해요, 할머니들. 네, 할머니들 그렇습니다. 적당한 키에 그럼요. 얼굴도 이제 펑퍼짐하고 코도 두리두리하고 이런 당신 남편 같은 남자가 아주 할머니들이 딱 좋아하는 남자죠. 그러니까. 예. 하긴 할아버지들 그럼요. 보면 예. 이렇게 인물이 거의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긴 해요. 아유, 재밌다. 예. 아유, 불필요한 말 많이 하시는 우리 할머니. 진짜 보고 싶네요. 제목, 천사와 악마. 천사와 예. 악마. 제가 올해 34살이니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집엔 빨간 돼지 저금통 두 개가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거, 또 하나는 동생 거. 자, 은정아, 은주야. 이건 은정이 거, 이건 은주 거. 엄마가 니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어, 엄마, 이게 뭔데? 돼지 저금통 아니야? 그렇지. 이거 동전 생길 때마다 돼지 저금통 배부르게 채워주면 되는 거야. 나중에 이 저금통 배가 꽉 차면 그때 저금통에 배를 갈라가지고 엄마가 니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어. 알았지?
그날부터 동생과 저는 누가 빨리 돼지 저금통 배를 채우나 경쟁을 해가며 동전이 생길 때마다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돼지는 배가 어찌나 큰지 동전을 아무리 채워도 도통 꽉 채워지지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돼지 저금통 배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궁금했던 저는 저금통을 들고 이리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보며 저금통을 흔들었는데요. 어? 이게 웬일이에요? 50원짜리 동전 하나가 돼지 뱃속을 탈출해 제 눈앞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선 천사와 악마가 싸우기 시작했죠. 땡 잡았어, 은정아. 당장 그 돈 들고 슈퍼에 달려가서 아이스크림 사올까? 응? 안 돼, 안 돼, 은정아. 너는 착한 아이잖아. 얼른 다시 그 돈 돼지 뱃속에 다시 넣어.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전 결국 악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전 돈 50원을 들고 당장 슈퍼로 달려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요. 그 어린 마음에도 어찌나 양심에 찔리던지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집에 가다가 파마머리 아줌마만 보면 엄마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맛있다. 어? 뭐지, 우리 엄마인가? 아, 우리 엄마랑 머리 모양이 똑같아. 가만있어 봐. 엄마야? 도망가야되나? 어? 아, 우리 엄마 아니네. 아, 다행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 마음속에선 점점 더 못된 마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아이스크림 또 먹고 싶지? 그럼 저번에 돼지 저금통 흔들어봐. 혹시 알아? 이번엔 100원짜리가 떨어질 줄 모르잖아. 안 돼, 안 돼, 은정아. 너 저번에도 50원 갖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양심이 엄청 찔렸잖아. 그건 나쁜 짓이야. 절대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번에도 전 악마의 손을 틀어주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에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전 또다시 돼지 검통을 흔들기 시작했죠. 어? 어, 왜 잘 안 나오지? 저번에 흔들기만 했는데 툭 떨어지더니. 그때 또다시 악마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정아, 너 뭐하고 있어?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납작한 자를 갖고 와서 구멍 있는 데를 푹 쓰셔봐. 저는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 당장 플라스틱 자를 꺼내 동전 넣는 구멍 뚫린 곳에 살며시 눌러줬는데요. 그러자 생각보다 쉽게 동전이 막 빠지더군요. 저는 그 방법으로 100원짜리 동전 3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를 빼서 제가 먹고 싶은 간식을 실컷 사 먹었습니다. 아, 맛있다. 근데 계속 이러다 들키는 건 아니겠지? 내일부터는 정말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던가요. 한번 그 맛을 보니까 저는 점점 간이 커져만 갔습니다. 야, 너 맨날 그렇게 귀찮게 찔끔찔끔 50원, 100원씩 꺼낼 거야. 그냥 돼지 배를 확 갈라버려. 안 돼, 안 돼, 은정아. 이제까진 호기심에 그랬다 쳐도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이건 아니야, 은정아. 그리고 돼지 배를 갈라버리면 지금까지 돼지 저금통에서 돈 꺼낸 거 다 들통날 텐데 너 어떡하려 그래? 어떡하긴 어떡해. 돼지 저금통 새로 사서 동전을 조금씩 채워두면 되지. 엄마가 얼마 있는지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안 그래?
전 악마의 제안에 또다시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돼지 저금통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이야. 칼과 가위를 이용해 저금통의 배를 가르는 순간 수많은 동전들이 방 안에 쏟아지는데 이건 뭐 돈방 속에 앉은 기분이랄까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저는 그 돈을 들고 문구점에 가서 미리 찜해둔 예쁜 수첩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저금통도 하나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은 동전들을 새로 산 저금통에 다시 넣어 원래 자리에 뒀는데요. 뭐 약간 찜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에 있던 돼지랑 눈이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원래 있던 돼지는 눈끝이 길었는데 새로 사온 얘는 눈꼬리가 너무 짧잖아. 어, 어떡하지? 그때 또다시 악마가 대답을 해줬지. 은정이, 너 그렇게 간이 작아서 어떡하려고 그랬냐. 엄마가 제 저금통장 눈 길이를 재놨을 리도 없고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괜찮아 은정아, 너는 안걸려. 전 악마의 말에 엄마가 설마 알겠나 싶어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짜로 청소를 하시던 엄마가 저금통을 들어보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어, 이거 저금통이 왜 이렇게 가벼운 것 같지? 은정아, 원래 너 거가 동생 것보다 더 무겁지 않았니? 어? 어, 아니야. 내가 요즘 저금을 안 해서 그런가 봐.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전 양심에 찔려서 그날 저녁 내내 엄마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마음속으로 몇 번을 결심했죠. 겁봐 은정아,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나쁜 짓 하면 안 돼. 알겠지? 이제 다시는 저금통에 손대지 말자. 하지만 그것도 며칠을 못 가더라고요. 용돈이 떨어져 갈 때쯤 되니까 또 저금통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다시 저금통에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움큼의 동전을 획득한 다음 가게로 저금통을 사러 갔죠. 아줌마, 돼지 저금통 하나 주세요. 그래, 알았어. 잠깐만. 그러면서 아줌마는 돼지 저금통이 여러 개 묶여있는 곳에서 저금통 하나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돼지 저금통에 돼지 눈 색깔이 너무 연한 겁니다. 저 아줌마, 이거 말고 눈 모양이 다르게 그려진 거 주면 안 돼요? 뭐라고? 돼지 눈이 다 똑같지 뭐. 그 다른 게 어딨어? 네, 달라요. 이거 말고 돼지 눈이 좀 더 진한 걸로 주세요. 제가 하도 애절하게 부탁을 하자 아줌마는 다른 돼지 저금통을 집어 저에게 다시 주셨는데요. 어라, 이번엔 돼지 눈이 너무 짧은 겁니다. 아, 아줌마, 이것도 안 돼요. 이 돼지 눈이 너무 짧아요. 저기 돼지 눈이 최대한 진하고요. 이렇게 길게 그려진 걸로 주세요. 아이고, 얘가 웃기는 애네. 돼지 저금통에 저금만 잘 되면 돼지. 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돼지 눈이 짧으면 어떻고. 길면 어떻다고 그래? 안 된다니까요. 전요 꼭 돼지 눈이 진하고 길게 그려진 걸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자, 알지도 여기 못하면서. 봐봐, 이거 네가 보고 마음에 드는 눈으로 네가 골라가봐. 나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줌마는 제 성화에 못 이겨 문방구에 있는 돼지 저금통이란 돼지 저금통은 다 꺼내주셨고 전 그중에서 최대한 돼지 눈이 진하고 긴 것을 골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날부터 엄마가 저금통 가까이 가실 때마다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은정아, 그것 봐. 나쁜 짓을 하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지? 문방구 아줌마가 널 이제 똑똑히 기억할 텐데 너 이제 그 문방구 어떻게 갈 거야? 그러니까 은정아, 앞으로는 절대 저금통에 손대지 마.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전 문방구에 갈 일이 있으면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늘 불안에 떨면서 지냈는데요. 돼지 저금통에 손을 댔던 걸 가장 후회했던 건 그 이후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당장 아빠 병원비에 쓸 돈이 없어 엄마가 저희한테 이러셨거든요. 은정아, 은주야, 아유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돈이 너무 급해서 니들 저금통을 좀
뜯어야 할 것 같아. 아유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나중에 꼭 갚아줄게. 미안해. 엄마는 그렇게 몇 번이고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엄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내가 저금통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아빠 병원비에 더 많은 돈을 보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후회가 많이 됩니다. 아, 어렸을 때 한 네. 번씩은 이런 일 저질러요. 아닌데 어리나 이제 깊이 깨닫고 그다음부터 안 그러는 거지. 근데 어리나 크나 네. 우리한테 늘 악마와 천사가 싸우지 않나요? 마음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뜨끔뜨끔하네요. 그러면 아버님은 악마가 오는 빈도가 많으세요? 천사가 오는 빈도가 많으세요? 악마하고 천사의 빈도수는 똑같아요. 반반이에요? 그럼요. 아, 반반이요? 항상 악마가 먼저 오면 천사가 나중에 오고 수습하러 오고 천사가 오면 또 악마가 따라오고 따라오고 그렇죠. 네. 아니 네. 속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렇게 맨날 악마하고 천사가 어? 그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그러면 속이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아, 그렇게 살았어요. 예. 오늘 저녁에도 아, 예. 방송 끝나고 네. 악마하고 네. 천사 둘. 아, 그래요? 같이 가. 아, 예. 동반으로. 예. 극장을 네. 갈 것이냐. 아, 네. 작업장으로 갈 것이냐. 아, 놀 거냐, 아, 일을 할 거냐? 아, 그럼요. 아, 그러세요. 그럼요.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요. 네. 하여간 저. 어, 나 얘 싫어. 시원은 하네. 시원은 해, 아주 그냥. 어. 나도 여자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보다 월등히 키가 컸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다시 읽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더위 먹어서. 자, 조금 아까. 차이는 많이 나네. 고등학교. 방송을 잘한다고 그만 떨었더니. 네. 이런. 초등학교?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보다 월등히 키가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교 체육선생님의 눈에 띄어 배구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여자인데도 180cm 키가 가까이 180cm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타공인 선모습으로 자랐고 그러다 보니 30살이 다 되도록 연애 한 번 못 해본 모태 솔로가 되고 아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운동을 하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야, 너희 집 앞, 어? 호프집으로 나와.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야, 예쁘게 하고 나와. 어? 끊는다. 친구의 갑작스런 전화에 저는 집에서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슬리퍼만 질질 끌고 호프집으로 나갔는데요. 제 친구 옆에 모르는 남자가 한 명 있는 겁니다. 아, 기집애. 이쁘게 하고 그랬더니 옷걸이 그게 뭐니? 인사해. 야, 내가 저기 몇 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영남 오빠. 일단 둘이 만나게 해줬으니까 나는 간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난생 처음 본 남자와 단둘이 남게 됐는데요. 평소 저를 좋아하는 남자도 한 명 없었고 짝사랑밖에 해본 못해본 저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기는 뭐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실망하셨죠? 아, 실망은요? 아, 생각보다 훨씬 이쁘신데요. 그 남자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남자에게 난생 처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헤어질 때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전 당연히 연락이 안 오겠지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 다음 날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만날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정화 씨는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 아, 예쁘기는요. 여자가 좀 여성스럽고 그래야지. 저는 너무 선모습 같아서 이래가 시집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아, 저한테 시집 오시면 되죠.
평생 살면서 끝난 거야. 평생 살면서 저한테 그렇게 적극적인 남자는 처음이었고 이 남자가 저를 놀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아서 그러는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연애 박사인 큰 언니한테 상담을 하기로 했죠. 언니야, 내 요새 남자 만난다. 남자? 네가? 네같이 뭐 수만 같은 여자를 만나준 남자도 있나? 혹시 너 안 만나주면 때린다 했나? 아니다. 근데 그 남자 웬 일을 만나? 뭐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한다 카더라. 나이는 내보다 5살 많고. 몸은 성하나? 그래, 멀쩡한 사람이다. 근데 뭐한 일을 만나? 네 진짜 때린 거 아이가? 아니라니까. 이게 배구 선수라서 배구 선수가 한 대 때리면 끝나. 정말 죽어요. 아니라니까네. 내가 가식도 안 떨고 평소처럼 했는데도 자꾸 내보고 이쁘다카고 좋다고 그런다. 뭐라고? 심지어 니보고 좋다 그런다고? 언니는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생각하더니 손바닥을 탁 치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네 혹시 네 돈 많은지 착각한 거 아이가 그놈이? 돈? 내 돈 없는데. 그러고 설마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겠나?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다. 네 그 남자 만나면 분명하게 돈 없다 미리 말해라. 알았지? 좋은 언니야. 현실적인 언니야. 왜냐면 상처받을까봐. 이런 언니 난 좋아. 언니의 조언에 그날 전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온 남자한테 진지하게 말했죠. 제가 말을 돌려서 예쁘게 하는 방법을 몰라 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저 돈 없어 얘. 네? 저 돈 없다고요. 아, 그래서요? 아, 뭐 돈 빌려드릴까요? 아, 그게 아니라 예. 저 돈 때문에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니요. 아, 저 돈은요, 제가 많이 벌어요. 저 돈 없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 언니가 돈 때문에 저 만나는 것 같다고 하던데. 제 말에 남자는 박장대소를 했고 그 남자의 행동을 보니 정말 저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닌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집에 와서 언니한테 이랬죠. 언니야, 그 남자 돈 때문에 내 만나는 거 아니라 그 직접 그러던데. 돈은 자기가 많이 번다고 그렇게 하더라. 진짜가? 돈이 아니면 뭐지? 그러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좋은 게 아닐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니가 지 남자 같은 아가, 뭐 좋다고, 이거, 그 남자 눈이 삐었나? 아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기다. 그러더니 우리 언니 갑자기 손바닥을 또 탁 치더군. 아! 그래, 이번엔 확실하다. 니보다 5살 많다 했지. 응?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다며,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 응, 근데 왜 그 나이까지 결혼 안 하고 있겠노? 그래, 이기다. 내 생각에는 한번 갔다 온기다. 떨싱. 떨싱. 그래, 떨싱. 돌아온 싱글. 응? 아니면은 분명 애가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바람을 피거나 그런기다. 불륜. 그 사람이 혹시 막 가정리 같은 거 안 해주더나? 그러고 보니까네. 친구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가족 얘기는 한번 들은 적 없는데. 그것 봐라, 내 말이 맞다. 응? 네 다음에 보면 막 확실하게 물어봐라. 알았지? 언니의 말이 매번 이상한 불륜이야. 것 같으면서도 희한하게 앞뒤가 맞는 것이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전 그 남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저기요, 내가 말을 돌려서 못한다고 했죠. 아, 근데 혹시 한번 갔다 왔나요? 어디를요? 돌싱이냐고요, 돌싱.
아니요. 그럼 혹시 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누라 몰래 바람 피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결혼한 적 없어요. 진짜요? 언니가 이번에는 확실하다 그러던데. 다 틀리셨는데요. 남자는 제가 재미있는지 화도 안 내고 웃기만 하더군요. 이번에도 언니의 말이 틀렸고 그날도 전 집에 와서 언니한테 막 따졌습니다. 언니야, 이번에도 아니란다. 돌싱도 아니고 애도 없고 바람 피는 거 아니란다. 진짜가? 이상한데. 이번에는 맞는 줄 알았는데. 언니야, 말이 맞는 게 뭐고 뭐고 다 틀렸잖아. 내 이제 언니야 말 안 믿을란다. 언니가 언니야 때문에 내가 창피만 당했다. 이거 내가 봐서 그냥 내가 좋은 것 같더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라고 그러카노. 지금까지 네 배레 바레이. 지금 네 좋다 쫓는 남자 있었나? 에? 없제. 맨날 네가 쫓아다니다 차였지. 응? 이 상타 니를 좋아할 리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남자가 저를 만나는 이상한 이유를 찾아내는 언니를 보는데 기분이 좀 거시기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밥을 먹는데 갑자기 언니가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정아야, 내가 어젯밤에 밤새 생각을 했거든. 드디어 알아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이것뿐이다. 됐다, 마. 나 안 들을란다. 사실은 마지막이다. 한번 이번만 들어봐라. 이번은 확실하다. 어? 뭐가 확실해? 아마도 확실해. 뭔데?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지 싶다. 대답 좀 해라. 아니다. 멀쩡한 사람이다. 그 남자 참 이상하지 않잖아. 실없이 뭐 이렇게 계속 실실거리고 웃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멍하니 가만히 앉아있다든지. 아니다. 멀쩡하다. 아닐 텐데. 아닐 텐데. 처음엔 언니의 말에 반박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사람 제가 얘기만 하면 마구 웃는 게 좀 실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계속 웃는다. 안 웃긴 것 같은데 그냥 막 웃는다. 그거 봐라고. 언니 이번에 맞닥했지? 근데 그냥 내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닐까? 웃긴 얘기도 아닌데 자꾸 웃으마. 그게 좋아서 그러는 게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내 말이 맞다니까. 네 이번에는 만나면 물어보지 말고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분명히 티가 날 게다, 그게. 언니의 말에 저는 계속해서 남자를 관찰했죠.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죠. 제가 좀 이상해 보였는지 그 남자가 저한테 묻더군요. 아, 왜요? 이번에 언니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게 내가 아무리 할 말 못할 말 안 가린다지만 직접 대놓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제정신이세요? 예? 언니가 분명 어디 하나 모자랄 것 같다고 그러던데 제정신으로는 저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러자 그 남자 또 한 번 박장대소를 하며 이러대요. 아이고 참. 아, 저 제정신인데요. 저 모자라는데 없어요. 아, 왜요? 정아씨가 보기엔 제가 모자라 보이세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정아씨, 저는 정아씨가 그냥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정아씨는 가족들한테 어떻게 보였길래 가족들 반응이 그런 거예요? 아, 전요, 정아씨 돈을 탐내지도 않고 결혼도 안 했고요. 그리고 저요, 제정신입니다. 결국 언니의 말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 언니한테 이랬죠. 어떻던데? 제정신 아니지? 응, 맞지? 내 말이 맞지? 아니다. 멀쩡하던데. 내가 물어봤다. 제정신이냐고. 물어봤다고? 응. 그래. 물어보니까 제정신이라 카더나. 응?
아이고, 니도 참, 니, 그걸 믿나? 야, 이상한 사람한테, 응?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네,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걔가 끊어갔나? 아이고, 답답해. 순간. 내 말 틀려. 순간. 어찌나 열을 받았는지 전 언니를 노려보며 이랬죠. 아니고 먹고 언니야 내한테 안 맞은 지 오래됐지. 니는 내가 남자 만나는 게 그리 배 아프나 어이? 야 이거 배고 하는 손으로. 아, 예 스파이크야. 그 후 저는 제 돈을 탐내지도 않고 결혼도 안 했고 제정신인 그 사람과 연애를 했고요. 지금은 결혼도 했습니다. 이야. 그 와중에도 우리 언니는 제가 결혼하는 날까지도 그 남자가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며 의심을 했는데요. 우리 남편 1년째 같이 살고 있지만 아직까진 아무런 흠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저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